그대 지치고 서러울 때 그대 위해 나는 기도하리라. 고난이 와도 꼭 물리치리라. 외로운 그대 위해 험한 세상에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안녕하세요. 마음밭 홍미영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하여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매일매일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행복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은 바로 오늘 행복하자, 오늘 기뻐하자, 오늘 감사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또 저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남편이 저의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을 때 제가 남편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오늘 행복을 선택할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때로는 카운셀러를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제가 선택한 것은 상담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상담대학원을 진학하여서 여러 과정을 배우고 또 책을 읽는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제가 힘들어하는 만큼 상대방도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여러 많은 상담 공부를 통하여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삶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매일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면 오늘이 모여져서 내일이 되고 오늘이 모여져서 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을 선택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